어디 갔지? 핸드폰.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은 드디어 찍습니다. 구독자 만 명을 달성한 기념으로 하는 댓글 읽기 Q&A 퀘스천 앤 안서 퀘스천 앤 보소. 구독 플리즈. 보성이 미안해. 보성이 미안해. 자 기다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촬영을 제가 치킨집에서 알바하고 뭐 이러느라고 늦게 촬영하는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좀 파트를 묶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파트들로 나눠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개인사 및 연애사 빠밤. 자 첫 번째 질문은 윤성민님의 질문입니다. 우왕 1등이당 형 질문! 직업이 뭐예요? 아 제 직업은요 치킨집 알바생이고요 또 유튜버입니다. 자 정기영님 본명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제 본명은 임재훈입니다. 현빈치님 몇 살이에요? 31살입니다 그리고 저 이름 조작의 제왕에서 바꿨어요. 네 이름을 또 조작하셨네요. 지금 몸무게가 아까 달아보니까 69kg였어요. 69kg였고 키는 174cm입니다. 자 설명충님 왜 사세요? 아 자세히 보기 있구나. 저는 세일을 해서. 자 이승윤님 왜 이름이 JJ로 했어요? 제가 마술사로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근데 항상 외국 친구들이 재훈이라는 제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외국 친구들이 저를 자주 불렀던 게 J라고 그랬어요. Hey J 막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J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JJ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 이름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본명인 임재훈으로 활동하는 것보단 좀 닉네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한테 친숙한 거를 골라서 JJ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승윤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나님 질문을 다섯 개를 해주셨네요. 자 1번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형 제 이상형은요 일단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네, 키가 작은 여성분을 좋아하고요. 근데 딱 이상형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되게 호감이 가고 그냥 좋아하면 좋은 겁니다. 네, 이상형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탕수육 부먹인지 찍먹인지 요거는 둘 다입니다. 여러분 탕수육은 부어 먹을 때 찍어 먹을 때 맛이 다릅니다. 이거를 왜 굳이 한 가지 맛만 느껴야 됩니까? 찍어 먹다가 나중에 부어버려요. 그러면은 탕수육 두 가지 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형님 여자친구는 있나요? 없다면 왜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못 만나는 거예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다니까. 자 찡대미님 여자친구 김태우님 형님 너무 마음에 듭니다. 나도 네가 마음에 든다 태우야. 그래 고맙다. 응? 자 축구님 담배 펴요? 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올해 초부터 담배를 끊으려고 지금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로 갈아탔습니다. 이게 제가 담배를 10년 동안 폈어요. 20살 때부터 딱 30살 때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피다가 갑자기 끊으려니까 이게 습관이 있다 보니까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끊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태민님 시오시오 해봤어요? 1만 명 축하해요. 그럼요 해봤죠. 네 식사는 맨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정자님께서 JJ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편하게 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사는 게 꿈이에요. 네 그래서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유튜버가 되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플러스 플스님 뽀뽀해주세요. 야 자 그리고 오리온님께서 저는 올해 40대가 되어버렸네요. 아유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형님 안녕하세요. 자 30대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가장 이루고 싶은 거는요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뭐 금전적으로도 있지만 일단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게 살고 막 바쁘게 살지 않고 싶어요. 자 이신희님의 질문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지금 제가 추구하는 행복은 그건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고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이
네, 좀 쉬엄쉬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신희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김예영님께서, 네, 이분은 좀 저희 오래된 구독자분이신데, 울지 마요. 제이님이 10만 명이 되어도 100만 명이 되어도 초심 잃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만 명 된 거 축하드려요. 외국인 밥상 차려줬을 때부터 봤는데 만 명이라니 한 구독자로서 저도 기쁘네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너무 축하드리고 꽃을 꽃길 같이 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JJ님은 일하면서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해서 해나갈 때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 본인이 이제 제가 요리한다고 해서 학교나 학원 다닐 때는 잘했는데 주방에서 직원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알바고 했다가 얼마 안 하고 그만두고 지금 일하는 곳은 아직 학원은 있는데 다른 거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둘까봐 제가 너무 포기하는 게 빠른 느낌이 들어서 제이제이님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제 자신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이제이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뭔가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 여태까지 제가 지금 해왔던 거는 항상 그냥 이악물고 했거든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요 오히려 예영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금. 네, 제가 그냥 안 맞다 싶고 힘들다 싶으면은 조금 다른 쪽을 빨리 찾아보고, 뭐 본인이 그래 나는 포기가 빨러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만 더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건 내 나한테 맞지 않으니까 다른 일을 또 찾으면 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영님 감사드립니다. 네, 비십선님께서 선비네 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는요 제가 나중에 사무실을 얻거나 MCN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곧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년전 만년필님, 형 나 기억나? 형이 내 댓글에 하트 달아줬잖아. 그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 어떤 댓글을 남겨주셨냐면은 제가 예전에 재봉틀로 뭐 만들기 컨텐츠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익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수익 공개하는 영상에서 언젠가는 갑자기 급성장해서 유명해질 것 같다는 식의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자기가 몇 번째 구독자라고 기억해달라고. 근데 몇 번째는 기억 안 나지만 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만년전 만년필님. 이형성님,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는요, 바나나 킥을 제일 좋아합니다. 군대 있을 때 제일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과자 먹으면 무조건 바나나 킥이었어요. 오빠 우는 거 너무 귀여워요. 트크크크크크. 아, 어떻게 크크크크크. 저랑 사귀실래요? 크크크크크크. 네,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그리고 학교는 동부산대학 매직 엔터테인먼트과 나왔습니다. 자, 아이디 없다님, 좋아하는 영화와 즐겨하는 게임 있으신가요? 즐겨하는 게임은 따로 없고요. 좋아하는 영화는요, 여태까지 제일 많이 본 영화 나홀로 집에. 저번에 보니까 짜장면 엄청 잘 드시던데 원래 잘 드시나요? 괴물짜장 먹었던 거 보고 질문드립니다. 평소엔 조금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저 원래 좀 잘 먹습니다. 잘 먹고 먹는 거를 조절하기가 항상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눈 아래 다크서클인가요? 옙. 자, 그리고 민표님, 형 X톨 났어요?